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일명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은 4년 5개월여 만인데요. 한국 거래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한국 거래소는 오늘 오전 11시쯤 코스피 200 선물 지수에 대해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일명 사이드카를 발동한 겁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 급등락에 따른 선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로 코스피 사이드카의 경우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오늘 사이드카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08% 넘게 하락한 348.05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순매도 4,97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3월 23일 이후 4년 5개월 만이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내 경기 침체 불안으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대폭 하락하자 국내 증시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하며 장중 5,500선도 붕괴했습니다. 12시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1% 내린 2,528.8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 거래일 대비 2.42% 하락한 2,611.30에 개장한 코스피는 계속 장중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개인과 기관 매수로 버티는 모양새인데 업종 불문하고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는 7만 4천 원까지 내리면서 장중 7만 5천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12시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8% 넘게 내려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